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은 야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하죠? 야라는 게. 자, 이제 확대해서 지게발을 비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난번에 왜 철근 떨어진 이후로 야라는 걸 만들었죠? 야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? 간단히 얘기해서 쇠로 만든 정이죠. 돌을 깨때 쓴 정 또는 쇠기라고도 하죠. 그 야를 어떻게 사용하나 보세요. 간단한 탱크 지금 세 개 내리고 있는데 하나 벌써 내렸고요. 이제 두 번째 내리고 있는데 마땅히 지게차가 뜰 데가 없습니다. 그 사리와 슬링바를 이용해서 이 탱크를 뜰 건데, 자, 이때 이제 야를 사용하게 되죠. 이 구사리를 이제 걸어주잖아요. 구사리를 걸어주고, 이때 이제 지금 보시면은 구사리를 이렇게 걸어주잖아요. 근데 이렇게 걸어주는 것보다 묶어져 버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. 거니까 빠져버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. 그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고, 어쨌든 구사리를 저렇게 걸고 이 한쪽을 갖다가 이렇게 위에서 꽂으면 더 위험하죠. 위에서 꽂으면은 힘이 위로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꽂지 말고 밑에서, 제가 사용한 바로는 이 구사리를 구멍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야를 꽂아주면은 이 힘을 받게 되면은 저게 이제 구사리가 힘이 아래로 받게 되면은 저 야가 밑으로 같이 당겨져 내려가면서 더 단단히 체결이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빠집니다. 그냥 내려가죠.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그냥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이걸 단단히 박든지 저 구사리를 한 바퀴 돌려주세요. 자 당긴 다음에 야를 갖다 팍 꽂아주고 저 남은 거 저 구사리를 한 바퀴 돌려줘 버리세요. 안전을 한 바퀴 이렇게 말고요. 예 이렇게 한번 묶어주셔도 됩니다. 여기서 한번 묶어주든지 돌려주든지 한번 묶는 게 낫겠죠? 안전하게 이렇게 되면은 밑으로 이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저 야가 같이 더 밑에 더 세게 고정이 되는 거죠. 구멍에 이렇게 꽂으니까 빠지질 않더군요. 자 이렇게 해서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했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. 항상 지게차는 천천히 움직여야 되죠.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모자이크 하기도 힘드네요. 자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 되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야를 요즘에는 이제 간혹 쓰게 되더라고요. 없을 때는 안 썼는데 이 야가 있으니까 자꾸 쓰게 됩니다. 지금 몇 번 썼어요 벌써. 구사리를 꽂거나 또는 슬링만 걸었을 때 이 야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드는 거 있죠. 진작 사용할 걸 그동안 참 굉장히 위험하게 했단 얘기죠. 오늘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발에다가 저 구사리 집어넣으라고 했었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 항상 미끄러질 수 있죠. 저 구사리라는 것은 쇠사슬이잖아요. 그리고 지게발도 쇠고 같은 쇠니까 잘 미끄러집니다. 이렇게 야를 사용하게 되면은 미끄러져서 빠질 일 없겠죠. 이게 뭐 또 이렇게 밑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밑으로 아무리 당겨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. 그리고 이거 뺄 때는 간단해요. 아랫부분을 구사리 대가리 부분으로 톡 쳐버리면 그냥 빠져버려요. 살살 작은 힘으로 저게 빠지거든요. 많이 사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어색할 수 있겠죠.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단단히 체결이 돼갖고 손은 안 빠지죠. 보세요. 이렇게 안 빠집니다. 왜냐면 땡기는 이 힘에 의해서 밑으로 같이 물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뺄 수가 없어요. 밑에서 저 구사리나 뭘로 톡 쳐주기만 하면 무조건 저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. 저 밑에서
쇳덩어리 같은 거 쇠뭉치로 톡 치면 그냥 빠져요. 자, 살짝 약한 힘으로도 빠지게 돼 있습니다. 간단하죠, 빼는 거는. 자,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이죠. 세 개, 오늘 세 개 왔는데 두 개 내리고 이제 마지막 거 내리러 가고 있습니다. 똑같죠, 방식은요.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. 요거 없었을 때는 내가 지게차 작업을 어떻게 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물론 뭐 이게 없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유용한 물건이네요. 우리 그 요 야를 보내주신 이런 지게차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제가 요거 말고 하나 또 만들었어요. 그거 만든 거는 정말 간단히 만들었습니다. 나중에 뭐 또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. 요거를 이걸 만든 게 아니고 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쉽게 간단하게. 자, 요거 일단 마지막 거 내리면서 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저 밑에 쿠사리를 고리에 걸어줬는데 걸어주지 마시고 묶어주세요. 묶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. 저렇게 거는 거는 잘 빠져버려요. 이게 내릴 때 조금 힘을 안 받게 되면 그냥 빠지게 되죠. 자, 이렇게 콱 꽂아줘요. 아주 있는 힘껏 꽂아줍니다. 빼는 건 금방 빼져요. 이렇게 그냥 칭칭 감지 마시고 한번 감아서 묶어줘 버리세요. 묶어줘 버리면 훨씬 더 안전하죠. 자, 이렇게. 오, 간단하죠? 자, 야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. 저는 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. 다르게 또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,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.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. 슬링바 걸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가.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오늘은 이제 자세히 이거를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, 이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는 거. 하여튼 잘 써먹고 있습니다. 이 야라는 것을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내려놨죠.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만 내려놓으면은 저의 임무는 끝이죠. 이렇게 이제 내릴 때 보세요. 이렇게 내릴 때 보면은 아까 쿠사리를 걸었잖아요. 이렇게 내리면서 힘을 안 밖에 이렇게 풀려버려요. 풀리는 거 보셨죠? 저 아래가 풀려버리거든요. 저걸 그냥 묶어버렸으면은 풀리진 않았을 겁니다. 자, 그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놓고 저거 빠진 거 저거 머리를 여기 톡 치면 그냥 빠지거든요. 굉장히 간단히 빠지는 건데 이제 요령이 아직 이건 거의 사용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. 자, 쉽게 빠지는 건데 힘도 별로 안 들어요. 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. 자, 이제 구사리랑 야를 챙겨갖고 사무실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 항상 이렇게 발 작업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야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, 제가.